클래스는 이렇게 myimage.h 파일에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려면 헤더를 선언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myTestImage 프로그램의 메인 함수가 있는 testmyimage.cpp 이 파일의 최고 상단에 이렇게 myimage.h 헤더 파일을 선언해 줍니다. 근데 이때 myimage.h 파일을 이미지 src 폴더에 저장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폴더 경로까지 써주고 include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testmyimage에서는 어떤 것들이 수행되는지 보면요. 이렇게 영상을 생성자, 아까 만들었던 생성자를 이용해서 호출해서 640 곱하기 480 기본적인 영상 크기죠. 만큼의 영상을 먼저 생성해 주고요. 그리고 복사 생성자와 대입 연산자를 한 번씩 호출해 보음으로써 제대로 복사가 되고 대입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픽셀 단위 방문할 수 있는 함수 get@ 함수 구현했었죠. 그것을 이용해서 모든 픽셀의 값을 하나씩 입력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 입력되었다면 그 결과를 저장해 보는 것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영상 저장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구현을 안 했죠. 나중에 사장에서 구현할 텐데, 그래서 미리 구현되어 있는 다른 코드를 가져와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estmyimage.cpp 함수로 와서요. 아까 처음에 지난 시간에 프로젝트 처음 세팅을 하면 이렇게 메인 함수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부분까지 되어 있고 그 속은 비어 있죠. 그래서 비어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새로 작성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더 파일이 선언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생성자 이제 처음에 호출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 생성자는 아까 재정의된 생성자라고 했던 기본 생성자가 아닌 영상 크기를 입력해 줄수 있는 생성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640 곱하기 480 가로 크기 세로 크기를 입력해서 생성자를 호출하면 이제 이미지 1이라는 변수의 영상이 얻어지겠죠. 그러면 거기에 일단 모든 픽셀 값을 0으로 초기화해 보고요. 그것은 만들었던 setConst value 함수를 쓰면 되겠죠. 시스템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0으로 초기화되는 함수를 호출 안 하면 중간값 뭐127뭐 이런 어중간한 값이 입력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이제 운영체제 시스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0으로 확실하게 확인된 값을 만들고 싶다. 그럴 경우 이렇게 반드시 setConst value 함수를 호출해 줘야 되겠죠. 만들었다면 영상 1을 이미지 1을 만들었다면 복사 생성자를 호출해 보고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객체를 이용해서 이미지 2를 새로 생성하는 것이 이 복사 생성자 호출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그 다음은 대입 연산자를 호출해 보기 위해서 일단 기본 연산자로 이미지 3 영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미지 2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까 구현했던 대입 연산자가 호출되겠고요. 그리고 이 다음 부분은 이제 간단히 매 픽셀을 방문하면서 픽셀 값을 변경하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먼저 이제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루프 포 구문을 이중으로 해서 가로 방향, 안쪽이 가로 방향이죠. 가로 방향, 세로 방향 탐색을 하면서 값을 입력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 크기 정보를 이와 같이 얻어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픽셀 값은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조금씩 움직이면서 색이 점차 변하는 그런 효과를 줄 텐데요. 여기서는 이미지 2는 가로방향 그라데이션, 즉 가로방향 오른쪽으로 갈수록 영상이 밝아지는 영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지 3은 세로방향 그라데이션, 즉 세로방향 아래로 가면서 밝아지는 그런 영상이 만들어지도록 픽셀 값을 대입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상 값은 0에서 255까지 변하는데 가로 크기, 세로 크기는 255가 아니죠. 그래서 한 픽셀 움직일 때 얼마 값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 증가분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인크 x, 인크리먼트 x죠. 인크 x, 인크 y로 지정해 주고요. 그러면 픽셀을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마다 인크 x 값을 더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로 방향은 인크 y 값을 더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루프를 돌 텐데요. 그래서 먼저 세로 방향으로 움직이고 속에서 가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 세로 방향 그라데이션, 이미지 2는 가로 방향 그라데이션이죠.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움직일 때마다 가로 방향 인덱스가 c고요. 그래서 c에다가 가로 방향의 증가분 값을 곱하면 가로 방향 위치에 해당하는 밝기 값이 되겠죠. 그 밝기 값을 바이트형으로 변환을 해서 픽셀 이미지 2의 픽셀에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입력할 때는 getAt 함수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고요. getAt 함수는 return 반환값이 픽셀 타입의 참조자형이죠. 그래서 읽기뿐만이 아니라 쓰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대입하면 픽셀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이 x 증가에 따른 값을 입력하고 세로 방향은 y 증가에 따른 값을 입력하면 이제 모든 입력이 끝나게 되겠고요. 이렇게 getAt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실제로 나중에는 잘 쓰이지 않겠지만 속도와 같은 이유로 해서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는 쉽게 구현하기 위해서 getAt 함수를 이용해서 픽셀 대입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 영상 저장은 사장에서 이제 저장 함수 save 이미지 그리고 뒤에는 파일명 함수를 만들 텐데요.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가져다 써서 이미지 1은 이렇게 set const value로 0으로 다 해줬던 영상이죠. 그래서 다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black이라는 이미지로 저장을 하고요. 2번은 가로방향, 3번은 세로방향 그라데이션이죠. 그래서 그라데이션 x 그리고 그라데이션 y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 설명을 마치고요. 그러면 이것을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빌드할 때는 F7을 누르면 되고요. 혹은 디버깅까지 해서 실행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F5를 눌러서 디버그를 하면 되죠. 혹은 여기 디버그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디버그를 하면 이렇게 돌고 종료가 됩니다. 따로 멈추거나 하는 코드 같기 때문에 바로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고요. 그럼 그 결과가 실행 경로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과 영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열어보면 이렇게 블랙 즉 이미지 1 변수에 해당하는 영상이죠. 검게 나오고 가로 방향, 세로 방향 그라데이션 영상 즉 2번 영상 이미지 2, 이미지 3이 이렇게 저장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데이터 클래스를 만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썼던 save 이미지와 같은 영상 저장 함수 그리고 또 읽는 거에 해당하는 로드 함수도 하고 또 화면 출력하는 법 등 즉 입출력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